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스크린 중국어의 예전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6월 12강 열받은 자동차 시키기인데요. 영상 순서는 원본 강의 자막 통문장 암기 이렇게 되는데 한글 해석이 필요 없으신 분은 영상 후반부 자막 부분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screenjunggugo.com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可能很多人都会有这样的提问啊，那个汽车啊，在这个太阳下暴晒了一段时间之后，人这么坐上去，头几分钟那真是闷热难受啊。没错，就跟蒸桑拿一样啊。那么有没有什么好的办法能够给自己的爱车快速降温呢？总结大家的方法，记者发现使用频率最高的三种分别是开窗后开空调、反复开关一侧车门后开空调，以及启动车辆后在行进中打开空调。记者决定在同款车上依次使用这三种方法。看看哪种方法能在3分钟内最大幅度地降低车内温度。上午10:40，室外温度已经达到了32摄氏度。经过1个小时的暴晒，记者开始测试先开窗后开空调这个降温方法的效果。和实验前相比，用这种方法，副驾驶靠背的温度降低了将近11度，方向盘温度降低了9.3度。实验员将副驾驶位置的窗户全部降下来，反复开关驾驶位置的车门1分钟。之后将窗户全部关闭，开空调，空调温度依然保持在16摄氏度。2分钟之后，比实验前的靠背温度降低了12.8度，方向盘温度降低了24.2度。显然，这种方法的降温效果更好。之后，记者测试第三种方法的降温效果。实验员将4个窗户全部降下来，启动车辆，绕着停车场开了1分钟。之后停下车，将窗户关闭后开空调，温度同样调为16摄氏度。和实验前相比，用这种方法，副驾驶靠背的温度降低了13.3度，方向盘降低了8度。综合这三种方法，可以发现第二种方法的总体降温效果最明显。장문부터보도록하겠습니다뜨거워진차에탔을때처음몇분간은이라는말이있었는데요첫부분이라고하는더우를써서더우几分钟이라고얘기할수도있고요刚开始的几分钟이开始的几分钟이렇게말할수도있습니다같은모델의차로실험을해보다라는부분이있었는데요모델이라고하는관을써서용동관的车더생략가능하죠용동관车이렇게할수있겠고그차에서이렇게할수도있겠습니다在동관车上3분내에온도를최대한도로내릴수있는지보겠다했는데요오늘장문하실때最大幅度降低하신분이있었습니다이렇게단어가세단어나되지요두단어이상이되면더를생략할수없습니다그래서最大幅度的당지자를써주셔야되겠고요또하나能의위치여기에넣으신분이있었는데요3분내로제일큰폭으로떨어뜨릴수있다여기에넣으셨는데생각해보면포인트가3분에있습니다能의위치부사어앞쪽으로넣어줘야되겠습니다能在3분钟内最大幅度的降低섭씨32도아직도가끔摄氏32도이순서대로읽는분이있는데요그래서한글을차라리32섭씨도이렇게외우자고했습니다섭씨도화씨도이렇게외우시면이순서대로읽으시면됩니다32摄氏度강한햇볕아래1시간동안놓아둔후강한햇볕을1시간동안쪼인후에이런얘기였습니다经过1个小时的暴晒이렇게하실수있겠고暴晒1个小时之后이렇게하셔도되겠습니다조수석이라는말이요副驾驶位置副驾驶座그러면운전석副만빼면됩니다驾驶位置驾驶座라고얘기하면운전석이됩니다16도를유지하다잘생각해보면16도에서유지시키다이런뜻이지요保持16摄氏度保持在16摄氏度이방법이제일효과적인것이분명했다앞쪽으로쓰면조금더편합니다무엇무엇이분명하다라고할때显然앞쪽으로써주시면좋고
혹시 수로로 뒤쪽으로 써주시려고 한다면 明显 정도를 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원문은 显然这种方法的降温效果更好. 세 가지 종류를 발견했는데 그 세 가지 종류는 각각 A, B, C였다. 각각만 나오면 끄어 발음이 들려요. 이런 경우 각각은 分别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 무엇 무엇이다. 3일 동안의 일정은 각각 이것 이것 이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해서 오늘 각각 A, B, C와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각각은 分别를 써야 됩니다. 发现使用频率最高的三种分别是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可能很多人都有这样的提问.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汽车在太阳下暴晒了一段时间之后，人这么坐上去，头几分钟那真是闷热难受。 자동차가 햇볕 아래서 한동안 뜨거운 햇볕을 쬐고 난 후에 사람이 타게 되면 처음 몇 분간은 정말이지 후덥지근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没错, 그렇습니다. 这跟蒸桑拿一样, 그건 완전히 사우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那么有没有什么好的办法能够给自己的爱车快速降温呢? 그러면 자신의 사랑하는 차를 빠른 속도로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뭐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에 의문은 이 문장을 봤지요. 뭐 좀 좋은 방법 없을까 하고 궁금해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总结大家的方法记者发现使用频率最高的三种分别是先开窗后开空调反复开关一侧车门后开空调以及启动车辆后在行进中打开空调 모두의 방법을 총괄하고 결론 지어서 기자는 사용 빈도가 제일 높은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각각 1, 2, 3번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켜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한쪽 차 문을 반복해서 여닫은 후에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켜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또한 세 번째 방법은 차량의 시동을 건 후에 차가 운행하는 중에 에어컨을 켜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记者决定在同款车上依次使用这三种方法看看哪种方法能在三分钟内最大幅度的降低车内温度 기자는 같은 모델의 차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사용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3분 내에 어떤 방법이 제일 큰 폭으로 차 안의 온도를 내릴 수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지요. 上午10点40分室外温度已经达到了32摄氏度经过一个小时的暴晒记者开始测试先开窗后开空调这个降温方法的效果 오전 10시 40분인데 바깥의 온도는 벌써 섭씨 32도에 이르렀습니다. 1시간 동안 뜨거운 햇볕 아래 그냥 놓아둔 후에 기자는 먼저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켜는 이 온도 내리기 방법의 효과를 테스트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전과 비교했을 때 이런 방법을 쓰면 副驾驶靠背的温度降低了将近11度, 方向盘温度降低了9.3度. 조수석 등받이의 온도는 거의 11도 내려갔고 핸들의 온도는 9.3도 떨어졌습니다. 实验员将副驾驶位置的窗户全部降下来,反复开关驾驶位置的车门1分钟, 之后将窗户全部关闭开空调,空调温度依然保持在16摄氏度.
지금은 두 번째 실험입니다. 실험 요원이 조수석 자리의 창문을 전부 내린 후에 운전석 위치의 차 문을 1분간 여닫고 그런 후에 창문을 전부 닫고 그리고 나서 에어컨을 켭니다. 에어컨 온도는 여전히 실험 1번과 마찬가지로 16도로 유지합니다. 2분钟之后, 2분 지나서 比实验前的靠背温度降低了12.8度, 方向盘温度降低了24.2度. 실험 전의 등받이 온도에 비해서 12.8도가 떨어졌고 핸들 온도는 24.2도가 떨어졌습니다. 显然这种方法的降温效果更好. 이런 방법이 온도 내리기 효과가 더욱 좋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之后, 그런 후에 记者测试第三种方法的降温效果. 기자는 세 번째 방법의 온도 내리기 효과를 테스트했습니다. 实验员将四个窗户全部降下来启动车辆绕着停车场开了1分钟. 실험 요원이 네 개의 창문을 전부 내린 후에 차량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삥 돌아서 1분간 운행을 했습니다. 之后停下车将窗户关闭后开空调温度同样调为16摄氏度. 그런 후에 차를 멈추고 창문을 닫은 후에 에어컨을 켰습니다. 온도는 마찬가지로 16도로 조정했습니다. 和实验前相比，用这种方法，副驾驶靠背的温度降低了13.3度。 方向盘降低了8度. 综合这三种方法，可以发现第二种方法的总体降温效果最明显. 실험 전과 비교했을 때 이런 방법을 쓰면 조수석 등받이의 온도가 13.3도 떨어졌고 핸들의 온도는 8도 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종합해 봤을 때 두 번째 방법의 총체적인 온도 내리기 효과가 제일 명확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可能很多人都会有这样的体问啊，那个汽车啊，在这个太阳下暴晒了一段时间之后，人这么坐上去，头几分钟那真是闷热难受啊。没错，就跟蒸桑拿一样啊。那么有没有什么好的办法能够给自己的爱车快速降温呢？总结大家的方法，记者发现，使用频率最高的三种分别是开窗后开空调、反复开关一侧车门后开空调，以及启动车辆后在行进中打开空调。记者决定在同款车上依次使用这三种方法。 看看哪种方法能在3分钟内最大幅度地降低车内温度。上午10点40分，室外温度已经达到了32摄氏度。经过一个小时的暴晒，记者开始测试先开窗后开空调这个降温方法的效果。和实验前相比，用这种方法，副驾驶靠背的温度降低了将近11度，方向盘温度降低了9.3度。实验员将副驾驶位置的窗户全部降下来，反复开关驾驶位置的车门1分钟。 之后将窗户全部关闭开空调，空调温度依然保持在16摄氏度。2分钟之后，比实验前的靠背温度降低了12.8度，方向盘温度降低了24.2度。显然，这种方法的降温效果更好。之后，记者测试第三种方法的降温效果。实验员将四个窗户全部降下来，启动车辆绕着停车场开了1分钟。之后停下车，将窗户关闭后开空调，温度同样调为16摄氏度。 和实验前相比，用这种方法，副驾驶靠背的温度降低了13.3度，方向盘降低了8度。综合这三种方法，可以发现第二种方法的总体降温效果最明显。那个汽车啊，在这个太阳下暴晒了一段时间之后，人这么坐上去头几分钟，那真是闷热难受啊。没错，就跟蒸桑拿一样。 那个汽车啊，在这个太阳下暴晒了一段时间之后，人这么坐上去头几分钟，那真是闷热难受啊。没错，就跟蒸桑拿一样。 那个汽车啊，在这个太阳下暴晒了一段时间之后，人这么坐上去头几分钟，那真是闷热难受啊。没错，就跟蒸桑拿一样。
那个汽车啊，在这个太阳下暴晒了一段时间之后，人这么坐上去头几分钟，那真是闷热难受啊。没错，就跟蒸桑拿一样。那个汽车啊，在这个太阳下暴晒了一段时间之后，人这么坐上去头几分钟，那真是闷热难受啊。没错，就跟蒸桑拿一样。那个汽车啊，在这个太阳下暴晒了一段时间之后，人这么坐上去头几分钟，那真是闷热难受啊。没错，就跟蒸桑拿一样。那个汽车啊，在这个太阳下暴晒了一段时间之后，人这么坐上去头几分钟，那真是闷热难受啊。没错，就跟蒸桑拿一样。那个汽车啊，在这个太阳下暴晒了一段时间之后，人这么坐上去头几分钟，那真是闷热难受啊。没错，就跟蒸桑拿一样。记者发现，使用频率最高的三种分别是开窗后开空调、反复开关一侧车门后开空调，以及启动车辆后在行进中打开空调。记者发现，使用频率最高的三种分别是开窗后开空调、反复开关一侧车门后开空调，以及启动车辆后在行进中打开空调。记者发现，使用频率最高的三种分别是开窗后开空调、反复开关一侧车门后开空调，以及启动车辆后在行进中打开空调。记者发现，使用频率最高的三种分别是开窗后开空调、反复开关一侧车门后开空调，以及启动车辆后在行进中打开空调。记者发现，使用频率最高的三种分别是开窗后开空调、反复开关一侧车门后开空调，以及启动车辆后在行进中打开空调。记者发现，使用频率最高的三种分别是开窗后开空调、反复开关一侧车门后开空调，以及启动车辆后在行进中打开空调。记者发现，使用频率最高的三种分别是开窗后开空调、反复开关一侧车门后开空调，以及启动车辆后在行进中打开空调。记者发现，使用频率最高的三种分别是开窗后开空调、反复开关一侧车门后开空调，以及启动车辆后在行进中打开空调。记者发现，使用频率最高的三种分别是开窗后开空调、反复开关一侧车门后开空调，以及启动车辆后在行进中打开空调。记者发现，使用频率最高的三种分别是开窗后开空调、反复开关一侧车门后开空调，以及启动车辆后在行进中打开空调。记者决定在同款车上依次使用这三种方法，看看哪种方法能在三分钟内最大幅度地降低车内温度。记者决定在同款车上依次使用这三种方法，看看哪种方法能在三分钟内最大幅度地降低车内温度。记者决定在同款车上依次使用这三种方法，看看哪种方法能在三分钟内最大幅度地降低车内温度。记者决定在同款车上依次使用这三种方法，看看哪种方法能在三分钟内最大幅度地降低车内温度。记者决定在同款车上依次使用这三种方法，看看哪种方法能在三分钟内最大幅度地降低车内温度。记者决定在同款车上依次使用这三种方法，看看哪种方法能在三分钟内最大幅度地降低车内温度。记者决定在同款车上依次使用这三种方法，看看哪种方法能在三分钟内最大幅度地降低车内温度。记者决定在同款车上依次使用这三种方法，看看哪种方法能在三分钟内最大幅度地降低车内温度。记者决定在同款车上依次使用这三种方法，看看哪种方法能在三分钟内最大幅度地降低车内温度。记者决定在同款车上依次使用这三种方法，看看哪种方法能在三分钟内最大幅度地降低车内温度。实验员将副驾驶位置的窗户全部降下来，反复开关驾驶位置的车门一分钟，之后将窗户全部关闭开空调，空调温度依然保持在16摄氏度。实验员将副驾驶位置的窗户全部降下来，反复开关驾驶位置的车门一分钟，之后将窗户全部关闭开空调，空调温度依然保持在16摄氏度。实验员将副驾驶位置的窗户全部降下来，反复开关驾驶位置的车门一分钟，之后将窗户全部关闭开空调，空调温度依然保持在16摄氏度。实验员将副驾驶位置的窗户全部降下来，反复开关驾驶位置的车门一分钟，之后将窗户全部关闭开空调，空调温度依然保持在16摄氏度。实验员将副驾驶位置的窗户全部降下来，反复开关驾驶位置的车门一分钟，之后将窗户全部关闭开空调，空调温度依然保持在16摄氏度。实验员将副驾驶位置的窗户全部降下来，反复开关驾驶位置的车门一分钟，之后将窗户全部关闭开空调，空调温度依然保持在16摄氏度。实验员将副驾驶位置的窗户全部降下来，反复开关驾驶位置的车门一分钟，
之后将窗户全部关闭，开空调，空调温度依然保持在16摄氏度。实验员将副驾驶位置的窗户全部降下来，反复开关驾驶位置的车门一分钟，之后将窗户全部关闭，开空调，空调温度依然保持在16摄氏度。实验员将副驾驶位置的窗户全部降下来，反复开关驾驶位置的车门一分钟，之后将窗户全部关闭，开空调，空调温度依然保持在16摄氏度。实验员将副驾驶位置的窗户全部降下来，反复开关驾驶位置的车门一分钟，之后将窗户全部关闭，开空调，空调温度依然保持在16摄氏度。综合这三种方法，可以发现第二种方法的总体降温效果最明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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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